자, 마지막 시간 왔습니다. 좀 더 힘내서 갑시다. 지정한 갑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하나정책. 중국의 제도주택, 국호를 사르국에서 신라로 중국식 왕을 썼다. 하나정책이란 중국이 보통 한족이죠. 그죠? 한족의 정체를 우리가 수용했다. 한족의 문화를 수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중국의 문화들,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이걸 하나정책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가져오겠다. 그 나라 이름도 국호를 사르국에서 한자식 방법으로 신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 신라. 그다음에 중국식 왕호를 사용했다. 진평왕. 됐죠? 진평왕. 아, 지증왕. 예. 3번 권농정책. 우경물 실시했다. 우경.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 밭갈 경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 우경 정책. 그 다음에 금성에 동시를 설치. 금성에 동시, 동쪽 시장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감도관은 감을 설치했다. 5번, 우상국을 복속. 울릉도 독도를 복속. 512년 실직주 군사, 오늘날 삼척 군주 이섭을 파견하였다. 예. 결국 오늘날에 울릉도와 독도가 이사부에서 신라 땅으로 편입되었다. 그냥 가가지고, 저 우리 땅 할게 하진 않았지. 어떻게 빼앗았지? 동물 하나 가지고 갔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목각으로. 우리 말에 잘 듣자면 이 동물을 풀어놓겠다고 이업을 가니까 그 동물이 뭐죠? 아니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이거 사자 목각을 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가잖아. 순수히 항복하잖아. 이걸 사자를 풀어놓겠다 이업을 가했다고 그러잖아요. 순장을 금지하고 순장 금지 잡아야 되겠죠? 그 부열한 나라가 보통 우리가 순장제도가 많이 나왔죠, 시험에. 네. 지배자가 죽으면, 그 밑에 사람을 다 같이 묻어버리는 제도죠. 저승에서도 꽃같이 대접을 받고 사라는 얘기예요. 대우를 받고 사라는 의미거든요. 순장제도가 부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시기에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순장제도가 존재해요. 네. 순장제도, 이 문제가 있죠. 네. 순장을 금지하고 상복제도를 하겠다. 순장을 금지했다는 얘기는 죽이는 것보다는 노동력이 유지되는 게 나을까 생각하는 거고, 첫째. 또 두 번째는 이미 불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됐다는 얘기죠. 불교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살생이죠.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불교 영향과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본다는 거예요. 부귀의 사실을 파견하기도 했다. 북이 사실을 파견하기도 했다. 지중왕 때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얼음을 제작하는 창고에 서빙고를 만들기도 했다. 서빙고. 네, 아이스크림 만들려고 서빙고 했을까요? 아니죠. 왕실의 사람들이 여름에 죽었을 경우에 겨울에 얼음을 밀어서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온도 낮은 곳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서빙고. 서쪽 지역에다가 얼음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 그 여름철에 장례를 치를 때 부패, 시신이 부패를 딜레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서빙고. 어차피 왕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장례가 우리처럼 3일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 또 여름철에 3일장도 시신이 부패합니다. 냉장고 들어가지 않으면 장례식장에, 그죠? 네. 그 아까 수업을 도중에 빠뜨렸는데 무령왕 시기에도 네, 거기에 얼음을 사용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네, 얼음 산 기록이 나옵니다. 미실전 같은 거 알아줘야 됩니다. 지중왕 이 정도까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 법왕 가보겠습니다.
법흥왕. 제도는 처음으로 중앙에 병부를 설치했대. 병부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 신라라고 한 나라는 육부족 연맹체 국가거든요. 그죠? 육부족 연맹체예요. 왕이 존재합니다. 얘들 추대해서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필요로 했을 경우, 또 군사가 필요로 했을 경우에 이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가 징집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 장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전쟁에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왕권이 약한 거예요. 왕이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빠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족이 협조가 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흥왕씨가 처음으로 중앙에다가 병부를 설치했다. 오늘쯤은 국방부 정도 되겠습니다. 직접 군사를 기르고 직접 군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만들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직접 내가 군사를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족장, 부족 족장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첨단 가시면 지중왕 때 병부가 설치된 건지 지중왕 때 설치된 건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법흥왕의 비읍과 병부의 비읍을 외우셔야 됩니다. 비읍 우리 한글 자음에 이것만 가지고 법흥왕, 병부 이렇게 지능왕, 지증왕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런 걸 다 암기하는 거지 뭐 통째로 다 외워보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부 설치, 비읍, 법흥왕이겠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율령 반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율령이 반포되었다. 백간의 공백을 제정했다. 자비청황. 자비청황. 자비청황은 뭐죠? 계급사임을 보여주고 있죠. 내 옷 색깔에 따라서 내 지위가 높고 낮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벌써 A부에서 보자마자. 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 색깔별로 옷을 입고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질에서 안 나가겠지. 나 구급 학교에서 나가면 제일 좁다고 옷을 입고 나가야 되면 어떻게 창피하잖아. 색깔 보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낮은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돼. 요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지. 그 시기에는 가능했지. 계급사임이니까. 17관등 말이야. 17. 고구려 몇 관등이라고 했죠? 10여 관등. 14관등이라고 하는데 14, 16, 17입니다. 보통 10여 관등 해도 되고요. 14관등. 백제, 16, 신라, 17. 14, 16, 17. 14, 16, 17. 또는 뭐라고요? 10여 관등. 국정교과서에 10여 관등. 상관없습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건원이 줄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원. 연호를 사용했다는 얘기 뭐죠? 황제를 지칭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국어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 황제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건원. 건, 세울 건자. 처음 연호를 세웠다. 원, 으뜸 원자.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건원이라는. 건원이라는 뜻 자체가 처음, 퍼스트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안으로 랑권 강화, 밖으로는 중국과 대등한 입장을 표방했다. 불교 공인, 별표 빈출이죠. 2차돈, 법흥에 촉합니다. 2차돈의 순교와 원표의 노력으로 처음으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불교 공인입니다. 2차돈의 순교. 이거 불교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하면 너무 늘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불교식 왕명,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까지가 불교식 왕명입니다. 법흥,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진덕 다 불교식 왕명입니다. 7번 근간가열을 즉 본가열이라고 합니다. 근간가열을 정복 532년 6세기 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간가열을 정복. 밑에 진흥왕 가보죠. 진흥왕. 진흥왕은 대가야 정복입니다. 대가야 정복이 앞에 나와 있나? 네, 디귿번 창령비에 대가야 정복이 나와 있습니다. 6세기 중엽에 대가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세기 초, 6세기 중엽.
버부왕 때, 진왕 때. 됐죠? 너무 시험이 많이 나겠죠. 구분해서 자주 봐주세요. 네. 법흥왕 때 금강가해를 정보하게 됐다. 진흥왕 때 대가해를 정보하게 됐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라에 편입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귀족에 편입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라에도 귀족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과 차별대우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신라는 오리지널을 얘기하고 얘들은 짝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가의 후손을 가지고 유명한 게 누구죠? 우리 김유신 장군. 얘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제일 선두에 나가서 가야인으로서 신라에 가서 적응하고 높은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삼국통일에 제일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차별되어 있다는 거야. 같은 신라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금강가에 대가의 사람에서 차별되어 온다는 얘기야. 신라 애들이. 그럼 차별대우를 받지 않겠을 때 그들보다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하고 전쟁에서 훨씬 더 많은 공적도 세웠던 얘기야. 그러다 보니 김유신 장군 같은 사람들 엄청난 전쟁 때에 제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 왠지 모르는 차별대우를 갖다가 이겨내야 한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9번으로 바로 갈까요? 떼어나 볼까요? 상대등 제도 발효. 상대등 제도 발효. 상대등은 형식적으로 국왕에 임명되었지만 실제로는 귀족 내부의 세력 관계나 골품에 대한 서열에 의해서 임명자가 정해지게 됐다. 상대등 제도 갑니다. 그 순서 물어볼 때 꼭 이게 있습니다.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등이 귀족의 손에 넘어갑니다. 귀족이 왕에게 천거해서 상대등이 임명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인하는 조건으로 상대등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귀족과 왕이 일종의 딜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거 시험에 나온 거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선후관계입니다. 앞에 글자 따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불상입니다. 불교가 공인됐고 상대등이 귀족에게 임명권이 넘어갔다. 왕이 임명하지만 형식적인 거지만 그 이면에는 귀족들이 손에 넘어갔다. 불교공인, 상대등, 임명. 서로 정치 협상의 사물 중에 하나다. 불교공인, 상대등. 선후관계 암기합시다. 불상입니다. 울진 봉평비, 별표, 기본입니다. 울진 지역에 발견된 건데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중간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 걸렸습니다. 가서 파봤죠. 이따만 돌이 발견됩니다. 이거 뭐지 하고 밭 한가운데서 밖으로 몰아내야 되잖아요. 농사 짓기 필요해요. 엎어서 내려고 하더니 엎은 순간 거기에 글자가 막 써있는 게 보였어요. 통상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 정도 상식은 있어요. 글자가 새겨졌다든가 이상하다 싶은 것 되게 신고해야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상한데? 문화재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고해서 발견되고 보고가 되고 그걸 분석해서 봤더니 법흥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율령이 반포된 사실이 울진 봉평비에서 기록되었다. 법흥왕 때 이미 법이 공포되었다는 사실. 노인법. 노인법. 고구려 복성민들을 노비처럼 했다는 얘기야. 자, 이 울진 지역이 봐보세요. 울진 지역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이 정도 사이에 있다고요. 원래 여기가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기에 신라 땅이 됐다는 거예요. 고구려민에서 신라민이 된 거예요. 그 농사가 끝나고 난,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라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라 백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세금을 내는 이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일반 양인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같은 신라인데 세금 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노비들이 농사짓고 빼앗아가는 것처럼 세금을 왕창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렇잖아요. 고구려도 이만큼 됐다고. 그런데 신라에 되는 순간 이만큼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불평,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항했겠지. 아, 이거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항하겠지. 내라면 내 입맛 자식이 그냥 강압적인 방법이 됐겠지. 계속 항의하죠.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열받으니까 그 당시 신라 관리되는 강공설 갔다가 불질러버려요. 그냥 에이씨 불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와서 불이 타는 걸 끄고 다시 수습을 했죠. 그래도 해주세요. 안 해주는 거야. 에이씨 그 야산에다 또 불질러버렸어요. 그냥 이거 야산은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지금 요즘도 야산에 불타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걸 겨우겨우 수습해서 끈 거야. 이걸 왕에게 보고가 된 거야. 그럼 왕이 가만 놔뒀겠어요? 샘플을 보여야 되겠지. 10원 케이스잖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봐요. 고구려 복성 및 로비처럼 태우게 된 불평불만에 대한 부분을 이걸 가서 직접 해결한 거야. 동해안으로 영토 확장의 기록이 보이는 겁니다. 원래 포항을 출발해서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지금 다 고구려 땅이었던 것들이야. 근데 신라가 영토를 하나씩 넓혀갔다는 기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관등이 보였고요. 신라의 육부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육부족들이 연맹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얼룩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라인들이.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노인법이 어려운 건데, 노인법이 뭐지? 노인도 아니고 그 노자가 노비 노자, 노의 노자예요. 즉 일반 양인들이 신라인으로 편입되는데 노비처럼 대우해야 할 만큼 세금을 왕창 뜯어간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제정했다는 거거든요. 그 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다. 네, 이게 노인법. 얼룩소가 이제 가끔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앞에 분, 제일 앞에 분. 아, 수업 들었겠구나 나한테. 얼룩소가 뭔지 아세요? 얼룩소,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써도 얼룩소? 아빠 써도 얼룩소. 그 얼룩소가 뭐예요? 얼룩소가 뭐냐고. 어떻게 생겼어? 얼룩달룩? 얼룩달룩? 까맣고 하얗고? 그거 젖소인데? 이거 70년대 우리나라에 수입원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져온 건데? 뭐였습니까? 얼룩소가? 이제 괜히 먼저 얘기했나봐. 이게 이렇게 오는 게 할 얘기가 없어졌네, 그죠? 블랙카우. 까만 소예요. 그러니까 얼룩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맣고 하얀 그 젖소가 아니고요. 색깔이 까만. 예, 블랙카우입니다. 블랙카우입니다. 까만 소를 얘기합니다. 되게 맛있었답니다. 예,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종주로 자주 출장을 갔대요, 공무원들이. 이걸 대접을 많이 받은 거야. 대접을 받아보니 되게 맛있는 거야, 애들이.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서울에서 출장 가면 다 종주로 가려고 했다는 거야.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해방이 되기 전에, 야, 이거 우리 일본으로 가져가자. 한국에 있는 까만 소들 다 채취하고 우수한 종자만 가지고 일본에 퍼뜨린 거야. 까만 소는 결국은 뭐야? 일본 소가 돼버리고 우리는 한우가 우리 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육종학자들이 제주도에 블랙하우가 몇 마리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걸 유전자 추출하고 샘플링해서 결국 제주도에서 훨씬 더 많이 증식을 시켜놨어요. 뭐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주 흑돼지만 먹을 게 아니라 앞으로 카우도 먹을 수 있어. 블랙하우도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우도 비싼데 한우가 더 비쌀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맛있다는 소문 나면 어떻게, 우리 사람들 어떻게, 먹방 하신 분들 아주 제주도 몰려가지 않을까요? 이거 먹으려고. 네. 일단 알고 계시라고. 아, 지금 한 5년, 10년 지났는데 갑작스러 이런 먹방들이 막 생기더라. 예. 네. 아,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게 벌써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법흥왕 19년, 금강국의 왕인 김구애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항복했습니다. 즉 금강가해가 항복했다는 거죠. 그때 아까 같이 따라온 사람 누가 있어요?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김유신의 할아버지 삼형제와 그 다음에 와서 태어난 애들 김유신들. 김유신도 같이 왔죠. 김유신은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신라, 경주? 아니에요. 충청북도 진천에 태어났어요. 충청북 진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한 12살 때까지 진천에서 보내요. 충청북 촌놈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복하고 아버지 삼형제는 그냥 경주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고향 떠나서 경주 촌놈에 가서 된 거죠. 친구로 편입되게 됐는데 성장 과정이 어떻게 이제 느끼는 게 있겠지. 누구하고 경주 오리지널이들하고 약간 차별되고 나타나기 시작했겠지.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더 훨씬 더 돋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우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랑도가 되고 하랑도 짱이 되고 장군의 반열 전쟁 때 나가면서 쭉쭉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또는 유지를 위해서. 네. 왜? 자기 왕실 후손이니까 그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김유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왕가 봅니다. 집업진의 진왕 차례입니다. 뭐 이 사람은 정복군주죠. 영토학장이 되게 많죠. 영토학장으로 비석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단양 적성비. 충청북도 단양이죠. 단양에 적성비를 세웠습니다. 소백산맥을 넘어서 적성을 점령하였다. 단양 적성면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예, 단양 적성면입니다. 아, 좀 치우자. 영토 확장됐습니다. 이건 순수비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공적비입니다. 순수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수비의 개념은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그 지역 지방관으로 또 보고를 받고 거기다 여기 내 땅입니다 하고 딱 비석 세우는 게 순수비라고요. 왕이 직접 참여하고 영왕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그래서 이런 게 순수비였다. 단양 적성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원래. 고구려 땅을 빼앗는데 혁혁한 공원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차입니다.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별도로 또 나올 거예요. 비석에 대한 얘기. 야이차는 고구려 사람인데 신라에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발각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난 다음에 신라가 이 땅을 빼앗고 난 다음에 죽은 야이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에다가 야이차를 기록에 나왔어요.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적성을 빼앗을 때 장군들 이름 적은 거에다가 거칠부, 이사부 이런 사람 적어야 거칠부, 땅 빼앗은 아저씨 장군들 이사부, 그 다음에 야이차 이 땅을 뺐는데 공적을 세웠던 사람 다 적은다고. 이 사람들 자기네 신라 장군이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야이차 기록이 들어가 있어. 신라인들이 우리나라를 협조해준 사람들에서 잊지 않겠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신뢰가 쌓이는 거죠. 야, 이런 일 하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을 우리 가족을 잊지 않았구나 하는 걸 비석에 남겨주니까 야이차 후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신라가 믿을 만한 나라가 되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산비,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산비 세웠습니다. 신주, 새로운 주를 설치했다. 북한산, 원래 한강을 차지하게 됐다. 누가 차지했죠? 신라 진흥왕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갖다가 한산주 도덕을 삼았어요? 김무력을.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을 한산주 도덕으로 삼았다. 원래는 서울을 빼앗고 누가 나눠먹기로 했지? 백제와 신라 나눠먹기로 했다고. 오케이? 근데 어떻게? 진왕이 다 내 거야 하고 다 차지해버렸다고. 성왕이 어떻게 뿔딱지 나잖아. 그래서 자기 사이란 놈의 새끼가 그냥 홀딱 먹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성왕의 아들 부여창이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내가 한번 붙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부여창이 전쟁을 키워버린 거야. 그냥 다른 방법을 썼어야 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전쟁을 선택한 거야. 신라군과 백제군이 대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혹시 자기 아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또 응원차 아들이 응원차 가다가 여기에 외부가 있는 신라군에게 참수를 당하게 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 왕을 호위하는 경호부대 정도만 3, 40명 정도만 간 거야. 이 첩보를 김무력이 알고 매복죄에 걸려서 부여 백제 성왕이 체포되버린 거야. 호위무사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훗날 부여창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왕위를 올라야 되는데 왕위에 올린 게 거부합니다. 아버지 죽음과 내가 밀접한 관련인데 내가 왕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큰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을 거부하는 이 사태가 발생된 거야. 백제 미칠 일이지. 겨우 달래고 살려고 설득하고 해서 겨우 창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도광인 거예요. 이도광이에요. 그런데 이도광이 됐는데 이도광이 1년에 뭐가 발생돼서 자기 큰아들이 또 죽어버려. 갑자기 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만든다고 그랬어요? 창왕이 명해서 돌로 만든 석조 사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좋은 세상 가라고 기도하는 차원에 이만한 장식품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애울 내용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세 번째, 창령비입니다. 대가야 반란을 일으키자 이사부가 정보가였습니다. 자, 봐볼게요. 561년에 창령비가 세워졌어요.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휘석을 세우는 게 맞아요. 561년이에요. 근데 정복왕은 562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정복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피석을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가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부가 562년에 대가에 들어가서 정복 고령입니다. 완전 정복해버린 거예요. 다 완전히 싹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도가 좀 달라요. 창령비는 561년이고 완전 정복은 562년이야. 의미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지? 네, 560년 나오면 반란 사건을 연루해서 다시 재출정해서 나서 완전 쓸어버리는 것. 안전 정복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연도가 561과 562가 다르다는 것. 네, 1번. 고구려 함흥폐가에 진출했습니다. 항초령비. 윤정희가 발견하고 김정희가 고증했습니다. 김정희 고증 때문에 항초령비 잘 나옵니다. 우리 북한산비도 김정희가 고정했죠. 뭐라고?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라고요. 그 다음에 마운령비. 차남선이 고정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초령비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가 고정했으니까요. 김정희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하랑도를 공인하고 거치부가 국사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진흥왕 때 하랑도를 공인했습니다. 하랑도는 원래 공인되지 않은 조직이죠. 국가에서 공인되지 않은 조직이었죠. 그런데 진흥왕 시기는 땅을 넓혀가는 시기인데 하랑도가 최전방에서 출전하기 훨씬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랑도를 정식적으로 공인하게 되었고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해서 최고 전성기죠. 그 다음 불교 장려갑니다. 흥룡사 건립. 고구려 승려 해량을 고구려에서 픽업, 스카우트에 옵니다. 해량 잡아야 됩니다. 해량을 픽업에 옵니다. 그리고 폐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신라의 국통으로 삼습니다. 국통. 신라에 쓰는 국통이고 승통은 고려에 쓰는 용어입니다. 살짝 표시해. 신라는 국통이고 고려는 승통이에요. 즉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에 넘버원이야. 요즘 치면 조계종 총무원장급이야. 재정권과 인사권을 가지는 자리야. 재정과 인사권을 통수 가져가는 자리야. 그러니까 막강한 자리를 봐야지. 1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해석할 수 있지. 진흥왕이 이 승려를 갖다 너무 짝사랑하는 거야. 둘째, 이 승려가 너무 지식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인 거야. 그런데 굳이 국통까지 삼을 이유는 없는데 고구려 사람을 국통으로 삼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라인에 비해서 이 사람이 뛰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신라에도 승려가 많은데 굳이 신라 승려가 아닌 고구려 승려를 국통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뛰어났다. 되게 뛰어났다. 신라 승려가 뛰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팔간해와 백자강해입니다. 팔간해 밑줄 곳이죠. 그 다음에 백자강해도 밑줄 곳이죠. 팔간해, 백자강해.
앞으로 고려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 불교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팔간에. 팔간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나 고려나 같습니다. 인도에 불교가 처음 생기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기를 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를 하지 말라, 금기시해라 하지 말라는 게 팔관이에요. 쉽게 해서 술 먹지 마세요, 여자 만나지 마세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싸움질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녀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팔관에는 뭐냐면 딱 하루 1일을 날 잡아서 여덟 가지를 금하는 행위예요. 신라도 고려도 팔간에 계속 존재해요. 조선은 불교국가 아니니까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라와 고려는 팔간에 가 있다고요. 자, 승려들은 평생 동안 뭐 한다고요? 여덟 가지 금한다고 하지 말라고 여덟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의 팔간에 오늘 딱 한 가지, 승려를 포함한 일반인도 하루는 지켜보자는 거예요. 여덟 가지 금해보라는 얘기. 이해 가셨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는 거예요. 팔관을 하는 거예요. 하루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려들이 궁궐에 1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름난 승려 100명이 궁궐에 와서 자, 앉을 자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고. 앉아서 남야탑을 간센보살을 불교 경전을 읽고 있다고요. 오케이? 이게 백자강이에요. 어떻게? 국가의 안녕과 왕실 번영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내가 이걸 비유하거든요. 옛날 우리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기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수십 명을 모집해서 아침 새벽 4시 조찬 기도를 해요. 물론 목사님들 새벽 기도가 4시에 일어나서 합니다. 하긴 굳이 청와대까지 불러가지고 대통령 잘하고 국가 안녕하라고 조찬 기도하고 거기서 아침에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했던 이 짓을 전두환 정권도 이걸 했다고요. 목사님, 죄 없는 목사들 부르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 게 가는데 가고 싶었겠습니까?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지금 시야하지 봐도 이게 뭔지 얘기해. 이렇게 했다고. 이게 뭘 보여? 얘나 지금 하는 짓이 똑같다고. 지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욕 엄청 먹지. 언론으로부터 미쳤나봐. 저 정권이 미쳤나봐. 욕 엄청 하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기 대통령 시계 주는가 모르겠어요. 기념품으로. 그 방문하신 분 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굳이 저는 받고 싶지 않은데요. 계속 가보죠. 경부 설치, 사정부입니다. 공무원이 부패를 막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659년 무일왕 때 공식 설치, 백관을 감찰하는 기능을 가진 관서로 진흥왕 때 공식으로 설치되었지만 사정부로 격상된 것은 태종 무일왕 때이다. 연호갑니다. 개국 밑줄 그어야 됩니다. 대창 밑줄 그어야 됩니다. 홍제 밑줄 그어야 됩니다. 연호가 세 개입니다. 황제국을 표방한 연호가 셉니다. 개, 대, 홍, 아, 글자 다 세우세요. 개, 대, 홍. 아까 법왕 때는 개국, 여기는 개, 대, 홍. 이분은 말년에 승복을 입고, 그러니까 왕이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과 왕비와 함께 승려가 됩니다. 법운이라고는 법명도 받았습니다. 둘째 사륜 또는 금륜이 진지왕이 됐습니다. 첫째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첫째 아들이, 진흥왕의 첫째 아들이 사고사를 당하게 돼요. 첫째 아들이. 내용은 개에게 남자의 낭심이 물려서 과다출혈을 죽어요. 지금이야 119 와서 응급처치에서 가서 여기까지 수술하면 봉합되면 괜찮은데 그 시기에는 뭐 여기까지 수술이 없잖아요.
낭심 귀한테 물려서 얼마나 재수없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그 밑에 동생이 왕이 됐다. 첫째가 사망할 때 그 둘째가 왕이 되게 되었다. 진주왕입니다. 자, 봅니다. 형인 동륜이 사망하는 바람에 진흥왕의 뒤를 져서 둘째 아들이 진주왕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원래 이제 야사에 보면 진장보다는 동륜의 아들에게 왕위가 바톤 터치가 되는 게 순서였어요. 왜? 동륜의 아들이 제법 컸으니까요. 나이가 제법 됐으니까, 청소년이 됐으니까 충분히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주왕이 왕이 됐어요. 좀 여기 스토리 복잡해. 여자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걸쳐 있어요. 진주왕에 대한 얘기는. 진흥왕의 여자, 진흥왕의 여자에 의해서 둘째 아들 진주왕이 왕이 됐고, 이 여자가 진주왕의 왕비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려요. 진주왕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 여자가 진주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진평이 첫째 아들의 왕이 되지 못한 진평왕이 왕위를 찬탈하고 이게 왕이 되는. 되게 히스토리가 되게 복잡해요. 정사와 야사가 약간씩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내용과 삼국유사의 내용이 좀 달라요. 재밌는 건 삼국유사. 원래 야사가 재밌으니까.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건 야사의 내용이고요. 그죠? 삼국사는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스토리가 좀 복잡합니다. 네. 자, 진주왕은 정치혼란과 음란화의 하백에 의해서 왕이 폐위됐다. 자, 하백에 얼만큼 파워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백에 의해서 진주왕이 폐위됐어요. 왜? 음란하다고요. 음란하다는 이유는 이거야. 진주왕의 여자, 아버지의 여자가 나하고 살자고 얘기해. 자기가 왕비 되고 싶다고 하는 거야. 여기 남성분들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의 세컨이 있어. 근데 아버지 죽자 내가 왕이 됐어. 근데 아버지 세컨이 나하고 결혼하고 살자고 그래. 우리 남성분들 되게 동의하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유교를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도덕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더라도 속된 말로 아버지 여자와 내가 같이 산다? 에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스토리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정치 혼란과 음란하여, 즉 여자 문제라 아니라 여자 문제가 복잡하여 하백에 의해서 진주왕이 폐위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케이? 진평왕 갑니다. 진평왕 뭐야? 진주왕이 조카인 거예요. 작은 아빠를 몰아내고 조카가 왕위를 찬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제정기 갑니다. 이하부, 조부, 애부, 영객부 등이 관제가 정비되었다. 진종설 채택, 가끔 나옵니다. 진종설, 석가족을 표방했대. 우리 왕족들은 부처님과 같은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동일시하고 있어요. 불교가 용성해지니까 석가족의 가족이 표방이는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골, 진골은 선골을 강조했대요. 이제 선골, 진골이 이제 나뉘기 시작합니다. 선골은 왕실끼리, 사촌끼리 결혼한 것들이에요. 그 태어난 자들은 선골. 진골은 한 달을 건너가는 것들이죠. 네, 선골과 진골 다르게 나타나고 시작합니다. 친중국정책, 원강법사를 수나라에 보내서 고구려를 치는데 수나라에 군사를 요청하는 걸사표 밑줄 겁니다. 걸사표를 바치고 김춘주를 당나라에 보내요.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춘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소고개. 하랑은, 원강은 하랑도의 실천유리를 강조했습니다. 4번도 별표하셔야 됩니다. 사군이충, 사친유, 교의신, 인전부태, 살생유택. 진평왕 때, 원강이 하랑도의 윤리를 만들었다. 건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남산의 신성비, 노동력을 동원한 기록이 나오더라. 지금 현재 이 진평왕 1, 2, 3, 4, 5, 6은 다 기출이에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상관없어요. 저도 모의고사를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주말에 문제를 만들 텐데 저도 뭘 만들지를 몰라요. 저도 가봐야 압니다. 네. 지금 내려고 출제하려고 했던 내용이 집에 가게 되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천덕량 갑니다.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딸에게 자리가 물려가게 됩니다. 선정장합니다. 1번 별표 한 3개가 되겠다. 자장의 건의로 승려 이름입니다. 항룡사 구축 목탑 축조. 너무 처음에 많이 나왔어요. 항룡사 앞 잘라봐 슬러시. 항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었어. 그 항룡사 앞에다가 구축 목탑을 만들었대요. 즉 우리 절에 가면 제일 끝부분에 있는 건물 이름이 대웅전이에요.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바로 탑을 만들었다고. 탑을 만들었다고. 구축 목탑이에요. 자장이 건의했대요. 분황사 뿐만 아니라 분황사 모존석탑도 만들었대요. 분황사 앞에 또 모존석탑을 만들었대요. 모전이라는 것은 벽돌 전자 모방을 못 자. 돌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탑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분황사 모전석 탑. 벽돌은 아니야. 우리 벽돌 만드는 기술 없다고 그랬어. 21세기, 20세기 학자들이 시각으로 봤을 때, 벽돌처럼 됐는데? 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벽돌처럼 잘랐지? 아, 벽돌을 모방했네. 모방을 못 자 쓰는 거야. 모전석 탑이 되는 거야. 벽돌 전자 모방을 못 자. 벽돌 모동은 아닙니다.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첨성대 축조. 다시죠, 정도야, 뭐, 그죠? 우리가. 5교 중에 하나인 계율정을 개창했대. 계율정 위주로 가야 됩니다. 계율정. 불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보통 불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불교를 이렇게 크게 5교 구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교정을 얘기하고, 여기는 선정이에요. 선조의 깊은 산속 아홉 군데다가 절간을 만들었다 해서 구산 또는 구선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교정이에요. 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교정이 뭔지 봐봐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종파를 교정승려라 불러요. 쉽게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선정 봐볼까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마음을 다 글로 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게 선정이에요. 오케이? 최소한도 다음 시간쯤 되면 이제 불교가 열심히 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되게 어렵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네, 너무 복잡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막 어려운 거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쉽게 나와요. 네, 최근 시험은 좀 억울해. 선생님 되게 어려운 걸 많이 공부했는데 너무 쉽게 나오니까 야씨 너무 이건 좀 선생님 입장에 억울한 거예요. 이 어려운 걸 그냥 어렵게 출제하면 되게 막 어려운 거 막 가르쳐 줄 텐데. 근데 여러분 일단 피곤할 일이지 어려운 거 나오면 그죠? 쉬운 거 나기 좋죠. 이 정도 공부 되는 거예요. 5교 구산 처음으로 교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총 교정이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교정 나타났습니다. 계율종입니다. 계율종. 양산, 경상남도 양산 부산 옆에 양산 통도사 자장열사가 개창하게 됐다. 여기는 뭐냐면 우리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훈련소 가지. 그 이제 훈련소 가서 어떻게 군인이 되는 FM 교육을 받잖아. 그러니까 승려가 됐을 때 제일 먼저 FM으로 가서 승려 교육을 받는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게 이 절이야. 지금도 새벽 4시 일어나서부터 시작해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밥 짓고 마당 쓸고 오만 짓 다 하는 거야. 우리 남성들이 군대 가서 훈련 가서 되게 빡세게 하지. 훈련병 생활 하잖아. 꼭 비슷한 종류의 이게 양산 통도사가 거기에 그래서 FM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 의장의 군사가 김품석의 성주린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김춘추를 파견하여 연개소를 만나고 구원을 요청했으나 교습 실패했다.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옥에 가둬버리죠. 옥에 가둬버리는 사강이 발생됩니다. 비담의 난. 이거 난이도 좀 높을 때 나온다. 요즘엔 안 나올 것 같은데. 살짝 여러분과 저 약속하죠. 이렇게 난이도 상. 예? 이렇게 난이도 올라가는 지문이 나올 수 있다. 비담의 난.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항상 이게 있어요.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역사를 공부한 사람 되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무슨 일이 있었겠지?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그 반란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트러블인지를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출제다. 다시 갑니다. 선덕량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신라 최고의 관직인 상대 등 비담이 요즘 지금 국무총리가 반란으로 와중에 선덕량이 죽고 잘라. 그리고 사촌 언니 진덕여왕이 50이 넘어서 즉위했어요. 되게 희한한 케이스예요. 평균 왕 수명이 40세 전후거든요. 신라 왕들이. 고려조선 왕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서 45세거든요. 예? 그런데 50이 넘으신 분이 갑자기 왕이 됐어요. 이미 벌써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해골이 돼야 할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진덕여왕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힘이 없죠. 세력이 없죠. 진덕여왕이 즉위하는 등 왕실이 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김춘추, 김유신의 한략으로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들이 실권을 잡고 진덕여왕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김춘추, 누구의 손자라고 그랬죠? 폐위됐던 진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적통자야. 왕의 계승권 1인자가 되는 거야. 김유신은 아까 어디 촌놈이라고 그랬지? 충청북도 진천군의 촌놈이야. 12살까지 살다가 그냥 나라가 망하는 통에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가 경주로 갔다고. 갔더니 진골이 편입은 됐는데 내가 약간 오리지널 경주에 있는 진골에 비해서 약간 차별대우가 있어. 이걸 이겨내기 어떻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자기의 신분 세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관계가 올라가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걸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 나를 끌어주고 나를 푸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바톤 타치 가장 해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누구다? 김춘추인 거야. 김춘추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김춘추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가 필요했던 거야. 군사세력 쪽에 김유신이었던 거야. 두 사람이 딱 필요해서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두 세력에서 신라가 통일되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야. 오른쪽 갑니다. 임평이라는 연설, 이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선덕여왕 즉위삼사. 최근에 자주 나오는 사료예요. 빈출 사료 적어놓을까요? 최근 아주 2, 3년 사이에 자주 나오는 빈출 사료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의고사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아마 내년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국가지거든 지방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위삼사는 뭐냐? 선덕여왕이 너무 현명하고 뛰어나서 밀어서 예지력이 있다는 거야. 예. 보겠습니다. 당나라 황제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보내왔습니다. 선덕여왕에게. 선덕여왕이 말하기를 이 꽃은 매우 아름다우나 꽃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 씨를 심어보니 과연 향기가 없었다. 왕이 죽기 전에 여러 신하들이 왕의 아래였다. 어떻게 해서 모란꽃에 향기가 없고 개구리가 우는 것으로 변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꽃을 그리는 나비가 없으므로 그 향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당나라 임금이 나에게 짝이 없는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희롱한 거 아시냐, 희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미래서 세 가지를 미래서 예측하고 어떤 사건 사고를 막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직위삼사거든요. 도리천 개구리, 꽃, 이 세 가지를 보고 미래에서 예측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비가 없는 걸 봤을 때 그 꽃을 심어봐도 실제로 향기가 없더라는 거야. 나를 비아냥거린 거 아니냐. 선덕여왕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자가 이쁘지 않으면 꽃이 꼬이지 않았겠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었겠냐. 이런 식이에요. 이걸 미래도 알아냈다는 얘기야. 그림 하나 보고 알았다는 얘기 듣는 거야. 근데 최근의 학설에는 그 시기에 당나라의 그림에는 꽃을 그릴 때 나비나 벌을 안 그려요. 선덕여왕이 틀린 거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뭐 영화 제목 같지만. 그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네. 그림을 몰라서 그 시대 그림의 사조가 꽃은 그리되 나비나 벌을 안 그렸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 틀려. 21세기야. 봐, 개구리 봐봐. 지금 겨울이야. 겨울인데
여궁곡, 여성의 신체를 닮았다 해서 여자의 가슴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여궁곡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궁곡에 개구리들이 동면에서 잠을 자야 갑작스럽게 얘들이 막 시끌시끌 개굴개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초병이 그물속에서 시끄러 그물을 쑥쑥 감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거야. 아니 이 겨울에 갑자기 개구리들이 왜 개굴개굴 하냐고. 왕이 보고 있다냐. 왕이 보고 분명히 여기는 백제인들이 여기에 와서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급하게 경주 군사를 파병 직파해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제 군사를 매복하고 있었다니 그걸 격퇴했다는 거야. 지가 똑똑히 세 가지를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맨날 며칠 죽을 것 같아. 내가 지병이 있어서. 죽걸랑 이 지점에다 나를 장사 지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장사 유언대로 그렇게 해줬다는 거야. 그걸 지나고 봤더니 바로 여기가 바로 천국 밑에고 여기 바로 천국 밑에 갈 수 있는 길이 여기더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 아줌마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 지기삼사야. 메모해 놓으시면 돼. 꽃, 개구리, 도리천. 세 가지. 미리서 알고 예언했다.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이걸 사료로 준다면 무조건 선덕량에 대한 여기에 아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딱 정답지로 꽂히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료를 빨리 읽고 빨리 선택지를 골라가는 연습이 우리 모의고사 때 한번 보자고. 이거 출제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지 보자고. 선덕량의 업적이 뭔지를. 그래서 지금 복습해야 돼. 지금은 내게 쭉 보면 알겠지만 선덕량의 업적이 뭐가 들어갈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진덕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주의 분화 중에서 끝에 줄이는 게 있습니다. 율령 의무를 담당한 자의방부를 설치했다. 뭐 자의방부 줄였습니다. 율령에 대한 얘기, 자의방부. 예교 갑니다. 2번, 3번, 이거 7급 경감부 기출, 7급에 해당되는 경감부 기출. 2번, 3번 묻고 경감부 기출을 줘요. 좀 어려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9급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보겠습니다. 연호 태하를 폐기하고 당나라 고정 연호인 영희를 사용했대. 태하 영희 밑줄 거예요. 즉 당나라의 황제 연호를 쓰겠다는 거예요. 친당정책 펼치고 있습니다. 3번 친당정책 650년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백제군을 물진 사실을 보고하고 오온 태평성 밑줄 거예요. 오온 태평성은 당나라의 아부하는 모습이에요. 아부하는 모습이에요. 오온 태평성. 당신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기, 우리를 잘 보여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부성 글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뭐 4번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까지 제가 마치려고 정확한 시간을 맞춘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보고요. 좀 쉬시다 이러고 또 모의고사도 보셔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Thank you.